우리 군은 이번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서 한미 간의 완벽한 정보 공조 하에 대처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은 어제 오후부터 포착됐는데 발사대를 둘러싸고 있던 캔버스 속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는 것을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고 이에 대해서 작전하는 팀을 모두 대기시키고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워치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해상 이지삼 세척 그리고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그리고 이번에 설치된 지상 레이더인 그린파인 레이더 등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고 있었습니다. 발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북한은 오늘 오전에 동창리 발사장에서 남쪽으로 장거리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9시 51분 20초에 세종대왕함에 의해서 최초로 식별 확인됐습니다. 미사일로 확인을 한 시간이 51분 20초인 것입니다. 이 발사된 장거리 미사일은 52분경에 1단 추진체가 본체로부터 분리가 됐습니다. 이 추진체는 분리된 시점은 거리는 동창리 남방 45km 그리고 당시 고도는 98km였습니다. 또한 그 9시 53분경에는 백령도 상공 180km를 통과했습니다. 또 9시 58분경엔 1단 추진체가 변산반도 서방 예상 낙하구역에 낙하했습니다. 당시 네 조각으로 분리돼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분이 지나서 9시 59분엔 페어링 그 덮개가 제주도 남방, 제주도 서방에 있는 예상 낙하구역에 네 조각으로 나뉘어져서 떨어졌습니다. 본체는 9시 58분경 오키나와 동경 또 오키나와 상공을 고도 473km를 통과했습니다. 1, 2, 3단 추진체는 정상 작동했고 탑재물이 궤도에 정상적으로 진입했는지는 확인 중에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는 북한 위상 발사를 빙자한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이번에 시험했고 이는 군심과 민심 결집을 통해 김정은 지배체제 안착이 목적이 아닌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예년에 비해서 동계훈련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또 해상 침투 세력 등 그 현재 북한 도발 동향은 없습니다. 특이 동향은 없고 다만 KN-02 지대지 미사일 두 발을 지난 12월 8일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발사한 이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우리 군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경계태세를 진돗개 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천재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